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본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될 주사기를 전국 병원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특수 주사기인데 이번에 108,800개의 주사기를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수송 지원 모습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군 장병들이 주사기가 포장된 종이 상자를 차량 짐칸에서 손수레로 실어 담습니다. 종이 한 상자에 담긴 주사기와 주사 바늘은 각각 100개. 조심스럽게 옮겨 병원으로 들어서고 복도를 지나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상자에 붙어있던 특수 봉인지를 떼고 수량을 확인한 뒤 주사기 보급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합니다. 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한 특수 주사기로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군인 분들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하시는 일들도 많고 힘드실 텐데도 이 일을 담당해 주셔서 저희 굉장히 믿음이 가고 그분들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제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예, 계속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83개 병원에 군장병들이 수송할 주사기의 수량은 108,800개. 서울과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야전에서 쌓은 수송 역량을 토대로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본부. 집단 면역을 통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